저는 경영학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얘기하러 온 역사학자인데요. 제가 감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퀴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혁신은 뭘까요? 업종 변경. 전에 없던 제품의 출시. 사장을 바꾸는 게 가장 큰 혁신 아닐까요? 네, 저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요. 기업의 가장 큰 혁신은 뭐니 뭐니 해도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로고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상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속은 똑같은데 간판만 바꾸는 이건 가짜 혁신이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역사 속의 사건은 속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꾼 진짜 혁신, 거대한 혁신입니다. 바로 조선 건국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왕조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신라가 고려로, 고려가 조선으로 꼭 두 번 왕조가 교체되는데요. 드문 만큼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긴 역사 속에 왕조가 교체될 때 외부 침략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중국사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외부의 침략으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신라 사람들이 고려를 세웠고 고려 사람들이 조선을 세웠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 사람들의 그 행동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거죠. 자, 고려가 망할 때 14세기 후반입니다. 고려는 안팎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깥쪽을 볼까요? 중국에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로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고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한 겁니다. 고려는 여기에 적응해야 했는데 오랫동안 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려가 새롭게 명과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둘째는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 이전까지 지배적인 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가 성리학에 밀려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정신세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고려는 이미 400살이 넘는 노인 국가였어요. 역사가 길다는 것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짐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이 생기거든요. 이 늙은 나라가 국제질서의 변화라든지 정신세계의 변화 같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 어려움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지를 못해요. 위기죠. 아닙니다. 고려도 400년 이상 된 나라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추진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얘기해서 위로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죠. 자, 공민왕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죠. 고려가 100년 정도 원의 간섭을 받습니다. 1259년부터 1356년까지 꼭 98년 동안인데요. 이때 원의 의지에서 고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친원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나라 마지막 황후, 기황후의 고려인 일가족들, 친족들. 자, 기철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기철은 왕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다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공민왕이 왕이 된 겁니다. 공민왕은 기황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1356년 5월 18일 이 하루에 세 가지 일을 벌이는데요. 첫 번째,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들을 궁궐로 초청한 후에 격사를 합니다. 때려 죽였다는 거죠. 원나라 황후의 일가족을 때려 죽인 거예요. 원에서 노발대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려 군대를 파견해서 압록강에 방어선을 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던 군대 일부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쌍성총관부, 지금 함흥 일대인데요. 이 지역을 몽골에 빼앗긴 지 100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실은 고려의 이 반원운동의 성공이 거대한 몽골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공민왕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공민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의 세력 몰아내고 자주성을 회복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려를 개혁해야 되겠다. 원의 간섭 아래에서 기형화된 흐트러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라는 건데, 권력을 사유화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뺏고 그 백성을 자기의 노비로 만드는 토지와 노비 문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생이 파탄이 나고, 그래서 그 당시 뜻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라가 나라구실을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공민왕도 여기에 공감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에 착수합니다. 빼앗긴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 신분으로 회복해준다. 이 지극히 당연한 개혁을 하는데 국왕이 나서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착된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왕이 10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10년 만에 나 혼자 못하겠다, 누군가를 등용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합니다. 공민왕이 신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세 독립지인, 세상을 떠나 홀로 선 사람, 아무런 기득권의 연고가 없는, 그야말로 혼자 서 있는 사람을 내가 크게 써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자, 이 개혁은 국왕이 주도하고 승려인 신돈이 앞장서서 하는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성공했다면 고려 왕조도 더 유지됐을 것이고 불교의 영향력도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해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격을 합니다. 먼저 신돈을 모함해요. 신돈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공민왕을 계속 신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을 한 거죠. 결국은 신돈을 죽입니다. 그런데 신돈이 죽으니까 이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이 공민왕에게 직접 미쳐오게 되죠. 결국 공민왕도 살해당합니다. 자, 신돈의 죽음과 공민왕의 지혜. 자, 이것이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고 이 개혁의 실패는 고려 왕조에서 더 이상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의미 있는 실패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의 한계를 다음 세대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인데 그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실패, 이런 것이죠. 그런데 공민왕에게는 역설이 있어요. 공민왕은 고려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시작한 그 개혁이 결국은 고려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린 사람이 그 수레바퀴에 깔리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회피하게 되면
역사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 10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우왕을 왕에 올린 사람, 이인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공민왕 때 이루었던 모든 개혁 정책을 뒤로 무릅니다. 반동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개혁의 반동기, 역사의 퇴보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혁신이 실패하면 퇴보하나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응원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적을 겁니다. 그 혁신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 봐라. 괜히 한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안 하는 게 더 나았어. 혁신이 시작하는 그 출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뒤로 가게 되죠. 이때 실패한 혁신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후퇴가 더 많은 전진을 위한 한계 보여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개혁은 실패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이때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이란 무엇인가요? 역사 속에서 혁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문제를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역사를 한 걸음씩 발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10걸음, 20걸음이 앞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의 혁신의 시기죠.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갑자기 많이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혁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혁신의 길을 역사에서 찾아라.